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집행부가 의대 유치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집행부가 2021년 수행한 전남의과대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등을 비공개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도민이 궁금해하는 의대 유치 공모 전반에 대한 실체에 다가설 수 없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내일 행정부지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남 의대 유치 관련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총선으로 중단됐던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부권과 동부권 대결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전경선, 김태균 현 부의장과 김성일 전 농수산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균 현 부의장은 동부권 출신이며 전경선, 김성일도 의원은 서부권 출신으로 서부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의장 선거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6월 27일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2명, 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오는 23일 광주를 감사 방문합니다. 조국 대표 등은 창당 한 달 만에 원내 3당 등극의 발판이 된 호남의 이른바 지민비조 교차투표에 감사를 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국 비례정당 득표율 24.3%를 기록한 조국혁신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47.72%, 43.97%를 얻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FC 목포가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 티켓을 걸고 프로축구 구단 부천 FC와 격돌합니다. 하나은행 코리아컵 3라운드 경기는 오는 17일 오후 7시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경기에 승리한다면 16강전에서 광주 FC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FC 목포는 지난 2017년 FA컵 준결승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불법 광고물 금지 구역인 클린존을 기존 23곳에서 73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고 도민의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시군별 3곳 이상을 클린존으로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클린존 23곳을 지정, 불법 광고물 56,154건을 정비했습니다. 해남군은 오늘 산이면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24 군민중심 대화를 시작하고 오는 5월 8일까지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명영관 해남군수는 산이면 현장 대화에서 술라 시도를 보유한 산이면은 아리백 등 재생에너지의 보고로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세계 김밥 페스타에서 선보일 6종의 김밥을 개발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김밥은 신안군의 농수산물을 응용한 걸로 신안정원김밥과 신안홍어카츠김밥, 소금김밥 더하기 대파김치 등입니다. 신안군은 오늘 새로 개발된 이 같은 김밥의 조리 방법을 김밥 연구회원들에게 전수하는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